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제주 4.3 사건과 그리고 김구와 김일성 관련 발언을 했다가 안팎에서 비난을 받아왔던 태영호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 발언들은 내 소신대로 한 것이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제주 4.3 사건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제주에서 공산 세력들이 저질렀다 이렇게 본인이 보고 배운 바 북한에서 배운 바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특히나 제주 쪽에 있는 단체들이 많은 비판을 해왔고 당 안에서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적절치 못했다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러나 그 발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태영호가 제대로 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오히려 그 발언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다가 김구, 김일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구가 통일을 주저하려고 했고 이승만은 통일을 방해하는 막 그런 쪽으로 비췄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김일성에 의해서 김구가 이 조정을 받았다 또는 북한의 공작이 있었는데 소련에 의해서 공작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김구가 거기 말하자면은 그런 공작이 있는 걸 모르고 갔다가 당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자 여기 또한 부적절하다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제 소신대로 말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걸 놓고 최근에 태영호 의원과 그리고 김재원 의원들이 뭐 이 역사적인 사실 또는 이 근대사와 관련된 발언을 놓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런 발언을 아직 하지 말아라. 그런 비판도 있었지만, 그래서 최고위원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그것 때문인가 했는데, 그러나 최고위원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나타난 거고, 내가 소신대로 발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지난 20날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던 태영호 최고위원은 오늘 모두 발언해서 지난번 최고위 회의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쓰레기나 돈 비리 그리고 성비리에 민주당이 있다 하는 이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걸 비판을 했는데 그걸 세 가지로 쓰레기, 돈, 성, 그러니까 정크, 마니, 섹스 이렇게 해서 JMS 지금 정명석 사태를 이니셜로 따가지고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놓고도 또 안팎에서 많은 공격이 있었겠구나 이런 비판이 제기됐는데 최영호 의원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여론조사 3% 꼴찌로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과거에 정광훈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기간에 제 주변에서는 정광훈 목사에게 간첩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 하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걸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태영호 의원은 앞으로 저는 우리 위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믿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태영호 의원은 자, 이 우리 당과 민주당과 이재명을 상대로 하는 싸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동안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이 최근에 논란이 되는 이 근대사 관련해서 자, 말하자면은 이 우리 쪽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석하지 말고 말도 자제해달라고 한 걸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태영호 의원은 오히려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내 소신이다. 그리고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6,2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단체 교수 단체입니다. 여기도 최근에 이 태영호 의원과 관련해서 징계하려고 일종의 국민의힘의 움직임과 있자 여기 공당으로서는 옳지 못하다. 국민의힘은 금기어 경쟁에 나서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태영호 징계를 반대했습니다. 말하자면 금기어, 뭐 제주 4.3 또는 5.18 그리고 뭐 김구 또는 이승만 여기에 특정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이 발언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진영이 불리하니까 이 발언을 하게 되면은 또 좌측에서 싫어하니까 그런 금기어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고 설산의 자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 상황에서 자, 공산주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되고 사상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올바르게 고쳐야 될 것이지. 그거 좌파가 듣기 싫어한다고 우리가 말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정교묘 소속 교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모두 다 맞다거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전당 내부에 징계라는 수단까지 동원해서 부리고자 하는 획일적 역사관의 동참 강제는 자기 검열을 넘어가지고 그 자유와 다양성을 기초로 삼는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금기어의 성역이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고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는 사고와 표현을 현상수배범처럼 낙인 찍어서 숨어 지내도록 강압하는 분위기가 나설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특정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을 막고 있고 처벌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법을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죄형 법정주의의 대전제인 명확성의 원리에도 반하는 5.18 특별법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18 특별법 관련해서도 자, 이게 반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거기 반하는 내용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 마찬가지로 이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특별법을 추진하면서도 제주 4.3 사건과 이미 나와 있는 자기들이 정의해 놓은 그 방식과 다른 견해를 하면은 처벌하겠다. 이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는 겁니다. 헌법에 자유,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양심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견해 표현도 못한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5.18 정신이 헌법으로 간다 하니까 헌법 정신 자체가 어떻게 5.18하고 부합이 되나? 그러니까 민주화 정신을 가서 뭐 높인 건 이해하겠는데, 그 헌법 정신에 가서 이5.18 지금 여러 가지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그들만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강화가 되나 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주 4.3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김내원도 5.18 관련해서 거기에 헌법 정신의 그 부록으로 헌법 정신에 옮기는 것을 반대한다 했다가 다시 5.18 내려가가지고 참배까지 하는 그야말로 쇼를 벌였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이든 학자든 우리 사회에서 금기어를 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말로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정교모는 태영호 의원 징계 검토 문제는 이런 움직임에 맞서고 개선에 나서야 할 국민의힘조차 민주적인 다양성, 자유로운 공론이 갖는 가치에 무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공당이 금기어 경쟁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또왜 그래야 하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하고 토론 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단지 선거를 앞둔 표를 의식한 얄팍한 결정이라면 그만큼 비열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행위도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재원 또는 조수진, 태영호 의원이 연달아 일으킨 이말 관련돼서 징계 절차를 새롭게 구성되어 있는 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개시한다 하는 방침이어서 지금 이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태영호 의원이 오늘 나와가지고 내 소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징계하려면 해봐라. 나는 국민들이,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지. 누가 임명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태영호 의원의 이 폭탄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 분위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더군다나 우리는 좌파와 싸우고 있는데 좌파 프레임 가지고 자, 우파 진영에서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하는 이야기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빨리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